밥 먹고 수납을 해줘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이에요. 저는 지금 어디 와 있냐면요, 진짜 오랜만에 외부 촬영을 나왔어요. 그것도 오늘 일요일이에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2시, 3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오늘 촬영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경이로운 소문, 본 사람 손? 경이로운 소문에서 나오신 이제 배우분들이랑 이제 다이슨이랑 같이 재밌는 촬영을 하는 날이에요. 헤어 관련된, 또 제가 또 한때 굉장한 헤어 전문가라고 하기 되게 민망하다. 전문가였었던 걸로 합시다. 저 요즘 염색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헤어 관련된 콘텐츠들을 그동안 못 찍었었는데, 이런 머리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런 머리 상태인데도 다이슨 관련 이런 콘텐츠를 찍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콘텐츠 재밌는 거 찍으면서 오랜만에 헤어를 받으러 왔어요. 이제 좀 있으면은 촬영 들어갈 거거든요. 오늘 또 세정님이랑 김세정님이랑 같이 촬영을 할 거고, 케미를 봐주세요. 들어갑시다. 아니, 확실히 진짜 금방 마른다. 머리가 진짜. 그래도 용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면은 참 내 머리카락 대견해. 진짜 많이 상하긴 했거든요. 제가 하도 탈색도 자주 하고, 아시잖아요. 저 빨주노초파남복 컬러 중에 안 해본 컬러 없이 다 해봤다는 거. 탈색도 많이 돼 있고 염색도 많이 하고 해갖고 되게 손상이 많이 되어 있는 머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전하게, 온전하게 제 두피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고마워 내 머리카락들.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이렇게 무사무탈하게 내 두피에 달라붙어 있어줘서. 그 확실히 진짜 빨리 마르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머리를 제가 감기를 굉장히 싫어하지 않아요. 하지만 힘들어요. 모래니. 그러니까 머리 감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리기가 힘들어서. 이거는 머리 기신 분들, 그리고 붙임머리 하신 분들, 그리고 염색 자주 해갖고 모발이 많이 상해 계신 분들은 제 말에 극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니 진짜 오늘 하루가 무지하게 길었어요. 이렇게 저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개운하게 이렇게 샤워도 하고 왔고 머리도 다 말렸고, 지금 약간 부시시해 보이는 부분 있잖아요. 막 뻗치고 좀 이렇게 부시시하고 이렇게 막 이런 애들을 얘로 좀 정리를 좀 해줄게요. 저는 여러분 절대 아침에 머리 안 감아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머리 감는 것이라는 것은. 공감하시나요? 머리 기신 분들? 저는 항상 자기 전에 머리 세팅 다 해놓고 그러고 자요. 잘 때 막 엄청 뒤척이고 자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머리가 막 눌리거나 막 뻗치거나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전 자기 직전에 다 이렇게 해주고 자요. 만약에 다음날에 메이크업하고 어디 나가야 되는 일이 있다, 그러면은 머리하는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확실히. 와 근데 이거 여러분 지금 비교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완전 차분히 가라앉았어. 근데 몇 번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쫙 펴진다고? 이런 탈색 모들 고데기 진짜 잘 안 먹는 거 아시죠? 제가 탈색 모인데도 되게 적은 손상으로 윤기 있게 정전기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정전기 안 일어나는 거 진짜 마음에 든다. 아, 저 진짜 특히 겨울에 저 전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탁 터치만 하면 지지직 이거 있잖아요. 저 정전기를 달고 다니는 사람인데, 머리도 코트 입었다가 벗을 때 그거 아시죠? 다다다닥. 제가 맨날 그걸 달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데기 할 때도 사실 이렇게 할 때마다 정전기 툭툭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정전기 안 일어나서 너무 좋다. 여기 한데? 여기 안 한데? 여기 윤기 차이 보이세요? 여기 봐! 순간 찰랑 여기 윤기! 괜히 다이슨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아!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들떠있지? 피곤할 만도 한데 되게 들떠있네요 여러분 저. 꺼졌고 이거를 다시 충전기에 꼽아놓으면 충전이 된다는 거지. 이게 와이어리스예요 여러분. 줄이 없어요. 충전해서 쓰는 거라서 이것도 되게 편하네 생각해보니까. 줄 막 엉킬 필요가 없잖아. 저는 이렇게 다 씻었고요. 옷 갈아입고 작업실에 잠깐 올라가 봐야 돼서 올라가 볼게요.
진짜 오랜만에 주아랑 둘이서 데이트를 해요. 안녕. 안녕. 그래서 우린 항상 오는 청담 스케줄을 왔어요. 새로운데 온 기분이야. 좀 그냥 잘 왔다. 우리는 2층에 있는 줄 몰랐거든. 어떻게 맨날 오는데 그걸 몰랐지? 메뉴도 아마 똑같을 듯. 메뉴는 똑같겠지. 너 두 개 시킨다며. 그니까 강베리 로제. 그거랑. 나는 관자 하나. 관자 하나? 뭐 시킬지? 리조또 시킬까? 왜냐면 제가 오늘 장이 아야예요. 되게 순화해서 말한다, 우리. 순화해서 이게 장이 매우 아야예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걸 먹어줘야 돼. 나 요즘 식욕이 없다? 좋겠다. 그래갖고, 배는 진짜 고픈데, 뭐가 먹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감자 단호박 리조또 먹어야겠다. 어떤 원장님이 감자 단호박 리조또 드릴게요. 아, 나왔다! 관자 리조또, 이건 관자 버터구이, 이거는 너 뭐 시킨 거지? 나 로제 파스타. 로제 파스타. 언니랑 저랑 맨날 시켜. 맞아, 맨날 하루도 안 빠지고 여기 올 때마다 시켜. 여기 신년이 뭔지 알아? 이거 버터 만나고 시킨 때마다 맨날 바뀐다? 진짜? 그치, 이번에도 바뀌었어. 토핑이 항상 바뀌어. 여기 원래, 근데 감자 들어가 있네. 이 감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맛있게 먹어. 맛있게 먹어요. 진짜 오랜만에 이런 데 와서 밥 먹는 것 같아. 나도요. 아, 혜윤이도 한번 봐야 되는데. 촬영은 들어갔고. 응, 촬영은 들어갔고. 요즘 그건 나와. 뭐? 놀면 뭐하니? 근데 너랑 나랑 컨텐츠 한번 찍긴 해야 돼. 이런 브이로그 말고도 뭐 하나 찍긴 해야 돼. 너무 급파해 사람들이. 진짜 거의 24시간 만에 밥을 먹는데요. 맞아. 그래서 살 좀 빠졌어? 그러니까 아니. 그냥 바뀐 게 있잖아. 진짜 배가 쑥 들어갔어? 내가 배 나오는 원인이 밥이어서 그런 거다 무조건. 밥 먹고 응아를 해줘야지. 근데 너 변비 없어? 나는 진짜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게 원래 소식하는 사람들이 변비가 많대, 원래가. 아, 그래? 왜냐면은 소식을 하니까 뺄 게 없잖아. 근데 나는 소식을 하는데 화장실을 너무 잘 가갖고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거지, 진짜. 맞아. 화장실을 잘 가야 돼. 아, 우리 근데 진짜 밥 먹으면서도 화장실 얘기 진짜 잘한다. 그러게, 나 이런 건 하고 싶어. 나 정말 하고 싶어. 아, 나 보는 건 못하지. 언니가 보는 건 못하지? 보는 건 좀 그렇지. 잔인한 얘기 이런 건 조금 거시기한데, 밥 먹을 때. 흔히 안 하시잖아. 여기 청담 스케줄 2층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기에 엄청 큰 스크린에 옛날 팝이랑 뮤비를 틀어주거든요. 외국 같아, 지금. 그러니까. 저기 스크린 앞에도 자리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배가 좀 불러? 터질 것 같아. 근데 우리 많이 못 먹었다. 내가 많이 못 먹었구나, 내가. 근데 원래 밥 오랜만에 먹으면 많이 못 먹었어. 맞아. 진짜 배고프다 먹으면 또. 아, 또 부스로만 또 볼까요? 투표 하자. 네, 네, 그럼. 그렇죠, 그럼. 신발. 이거 신을 수 있어요? 어, 그럼요. 이것도 바지 예쁘다. 일단 진짜 원마이웨어로 된 거예요. 되게 생활 속에서 편안함. 편하면서 시크함을 잃지 않은. 나 이 바지 봤어. 예쁘죠. 약간 어떤 느낌 냈냐면 한복 같은 그런 느낌. 그 말씀 많이 하세요. 이거 인기 많겠다. 나 왠지 이거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예쁘다. 아, 옆구리 날개가 있네. 저 목걸이 액세서리 예뻐요. 진짜 예쁘다. 오. 지금 소영이가 헤이즐님한테 이거 입히고 싶어가지고 이거 근데 내가 딱 입고 싶다고 아까 전에 예쁘다 이거 담기 좋겠다고 했는데 딱 이렇게
무전하셨어요? 무전적. 아니, 우리가 또 마음이 속속속. 아, 내가 이것도 내가 이쁘다고 한 건데 이쁘다고 한 것만 딱 진짜 가지고 오셨네. 이번에는 디테일과 소재의 싸움이에요. 보세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전부 다 다른 소재. 여기. 이거 예쁘다. 형 원피스 입으실 때는 이런 느낌이고 살짝 슬릿을 살짝만 올려드리면. 네. 다 올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살짝 이런 식으로. 안 이런 식으로 살짝 오픈해서 이런 슬릿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 이렇게 오픈하는 게. 이 정도까지. 너무 과감했나? 이 정도까지. 네, 그래서 아 예쁘다. 흰색 크랩팬츠잖아요. 그냥 그런 거 하나 입고서는 입으시면은 속바지 걱정 안 하시고서는. 엉덩이 나와 보여. 마음에 들어. 소재 믹스 매치가 되게 재밌게 이루어져서 되게 심심치 않게 입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시면은 저는 올 화이트로 입고 이거를 그냥 아우터로 크게 입으셔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근데 아우터로 입으려면은 36 사이즈가 좋을 것 같아요. 34보다 왠지. 아니요. 아,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산다요? 아, 그래서 산다요? 단정용으로 입는 화이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입으실 거라서 34. 이거 인기 많을 것 같아 했잖아요. 수영님 내 스타일이었던 거야. 근데 이게 인기가 많아서 주인이 있는 옷이는데 주인을 만났네요 오늘. 아 주인이 있는 이렇게 또 오늘 여기 상봉하신 거 맞죠? 상봉. 아 맨날 여기 오면 영업당해서 큰일 났네 진짜. I'm human, I know when I fuck up, I'm feeling defined. Salt in my wound, feel the burns from the tears that I'm crying. I'm human, I know when I fuck up, I'm feeling remorse. In a hood, I'm on a shirt, I'm in love with a horse. 은갈치 스타일인데 생각보다 부담스럽지가 않아서. 아니 어떤 조명이냐에 따라서 또 번쩍임이 다를래나? 근데 여기 아니요, 조명은 햇빛도 있고 우리 옐로우 조명도 있고 저 화이트 LED 조명도 있고 해서. 제가 막 입고 다니게 맨날 이런 스타일 입고 다니니까 예쁘긴 하다 진짜. 아 근데 나는 그 처음에 입어본 게 너무 강력했어. 지금 겨우 두 번째긴 하지만. 이거 그냥 내 룩인데? 내가 맨날 입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평소 룩인데? 예쁘다. 아씨 예쁘네. 아 근데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집에 있다가 이대로 그냥 사실 압구정 성당까지 나와도 되거든요. 뭔가 다리 짧아 보여요. 맞아 그렇긴 해요. 뭔가 그럴까 봐 지금. 귀여워. 아 근데 처음에 너무 강력한 거를 제가 입어봐갖고 엄청 딱 맞는데? 삼삼인 줄 알았는데? 삼삼이요? 그러니까 이게 소재가 늘어나요. 아~ 삼삼가 원래는 완전 핏되는 느낌으로 맞는 사이즈인데 내가 일부러 삼육 줬어요. 여기 골반 좀 사용하고. 삼사 너무 작을 것 같아요. 삼사를 입으시면 이 레이어링 하기가 좀 힘드세요. 아~ 안에 뭐가 입었는지 라이닝이 다 비쳐요. 끝 라인이. 지금 딱 맞는다고 하셨는데 요거 두께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이게 니트 소재 진짜. 네. 살짝 니트 소재여서 지금 저런 레이어링 하시려면 한 사이즈 업해서 약간 요렇게 입으시는 게 더 이뻐요. 그치 이런 게 있어줘야지. 레비통 그래 좀 있어줘야지 좀. 근데 또 멀리서 보면 안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은은하게 있어서. 아 이거 귀엽다. 그거 하나만 입을 때 드레시한 느낌으로 주얼리로 박해지고 주얼리를 큰 거랑 그리고 클러치를 들어주면은 그러면 이제 좀 이브닝 느낌으로 마시고 하니까 약간 슬립드레스나 그런 스파게티 스트링이 아니라 오히려 넓어서 전 얘가 더 이쁜 거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좀 예뻐 보인다 몸이. 바디라인을 다 잡아주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36 줬어요. 한 아, 앞을 보고 우리가 본질 좀 오래 돼가지고 맞아 이제 척하면 척이죠. 아 예쁘네. 이게 운동화랑 잘 어울리네요 이렇게. 그러고 저는 여기다가 요 지금 골드 주얼리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여기다가요? 네. 살짝 이렇게 해서 좀 힙하게 쇼미더머니 저희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골드하게. 오 살짝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괜찮죠? 예뻐요. 네. 나는 루이비통에 온 헤이즐이다. 너무 오글거린다. 되겠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골드하게도 괜찮으시죠? 네. 여기가 이게 되게 예뻐서 섹시하시 되게. 오이씨. 되게 갑자기 거친 여자 됐어. 목소리랑 나가도. 오 예쁘네.
아니면은 저는 요 원피스만 단독으로 입고 아 나 너무 파인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다가 딱 입어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안에 하얀 티셔츠 안 입고 하얀색 하얀 티셔츠 안 입고 그러면은 여기가 너무 가슴 파인 것도 보완이 되면서 그러겠다. 네. 그러면서 여기는 바지 이너를 이렇게 입었으니까 스타일리스트요. 그게 생각났어. 아 이거는 진짜 휘뚜루마뚜루 엄청 잘 입겠다. 아 뭐가 디테일이 엄청 많네. 어 뭐야? 되게 디테일이 많은 재킷이라서 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입어도 되고 아~ 이런 식으로 잠그고 여기를 살짝 올려서 아~ 이런 식으로 뭐가 되게 많은데요? 약간 밀리터리 재킷처럼 아니시면 나 오늘 좀 루이비통 티좀 내야겠어. 루이비통 보여주자.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루이비통이란 걸 좀 보여주자. 뒤로 이렇게 네크라인을 뒤로 해도 얘 때문에 넘어가지가 않아요. 코듀로이랑 섞여 있구나 또 이거. 맞아요. 코듀로이가 아니라 아니 이런 거 느낌을 낸 거. 워싱을 코듀로이처럼 보이게 하려고 진을 아, 이렇게 워싱을 한 거예요. 이거 지금 사이즈 몇인 거예요? 저한테 맞는 거예요. 3, 4에서 3, 6 반이라서 네, 3, 4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잘 입고 다니겠다. 저는 오히려 타이트하게 해서 밴딩을 해서 말 날씬하게 보이다기보다는 살짝 늘어지게 해서 더 약간 더 날씬해 보이는 게 하시는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와 이게 예쁘죠? 포인트네. 약간 자켓은 아니고 셔츠네요. 그렇죠. 레더 셔츠. 레더 셔츠. 아 예쁘다. 그리고 여기를 스냅으로 한번 잠가주면 더 약간 단정해 보이거든요. 아 예쁘다 예쁘다. 그래서. 그리고 레더는 사실 1, 2년 입는 거 아니잖아요. 20년 입잖아요. 네. 나 엄마 레더 진짜. 아 저도 있어요. 오, 엄마 레더. 진짜요? 그러고 지금은 새 상품이라 그런데 이제 입으시다 보면은 본인이 몸에 맞게 길들이는 맛이 사실은 가죽이 너무 좋아요. 허리를 잡아보세요. 앞으로 당기시면 돼요. 네. 아. 확실히 레더들은 다 3, 4 입으셔야겠어요. 이런 되게 립 조직 같은 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는 립 조직이고 여기는 스냅 단슈 이런 식으로 여기는 딱 모노그램 아닌 이름으로만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예쁘죠? 네 예뻐요. 근데 이것도 잘 어울려. 그러니까 나는 사실 여기에 이게 달렸으면 좋겠거든요. 아 저도요. 저도요. 저도 로고 팔았어요. 저는 그래서 약간 이렇게 크롭된 거니까 네. 약간 좀 빅 후드티랑 입어드릴 것 같아요. 아 여기를 어, 조금 크게 네네네네 네. 타이즈 같은 거 딱 신고 하면은 너무 멋스럽다. 고급진 멋쟁이다. 와우. 근데 이게 없는 거 봐요. 레더에 여기 옆구리 날개 여기는 린넨으로 레더.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시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스팽글로. 이야 이거 참 어떤 주인을 찾아갈지 참 궁금하네요. 어떤 분이 멋스럽게 소화를 하실지. 핏이 딱 맞네. 오 은갈 치즈 약간 오로라빛도 나네. 사실 카라가 넥라인이 그렇게 돼서 카라 있는 것을 내놓고 입어도 되고 이거 여성분 맞죠? 여성이에요. 야 진짜 너무했다. 아쉽게 좀 나올까? 아니 내가 거예요. 대한민국 그래도 평균 키거든요. 이건 트렌치 드레스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시안 핏으로 나온다고요? 네. 아, 근데 위에 진짜 품은 진짜 예쁘다. 저는 요게가 되게 예뻐가지고 사실은 약간 이런 드롭 숄더 패드 들어간 거랑 립 조직이랑 그런 게 너무 예뻐서. 사연님 기억나죠? 딱 작년 이 시즌에 이거 버버리 나 하나 입어보고 진짜 내가 사고 싶어 했었던 그 트렌치 코트 완전 그 정통 버버리 그거 진짜 사고 싶었는데 내가 도마뱀을 선택했잖아요. 도마뱀 뭔지 아세요? SS 작년 SS 그 도마뱀을 사왔죠. 저 그거 입고서 파리 쇼 갔었어요. 그 뭐지 패션위크 그때 그 트렌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거 진짜 예뻤었는데. 이거는 뭔가 나 약 올리는 거 같은 약 올리는 거 같으니까 빨리 벗을게. 이거만 볼게요.